진짜 어버이날 선물 특집으로 돌아왔어요. 자, 네. 아로니아 분말, 그리고 건강해지는 수다로 네. 돌아온 저 쇼스트 예리. 저 김대규입니다. 제가요, 오늘요, 홍보란 홍보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겨루고 겨루고 왔죠. 제가 사실 방송이요. 계속 있으면 좋은 상품 있으면 지인들한테 추천을 해드릴 텐데 오늘 주일에 딱 저는 한 번밖에 방송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딱 어버이날 선물에 너무 좋은 거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생방송 중에 가격이 너무 좋아요. 가격이 너무 좋아서 이제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 제가 거짓말하는 줄 알더라고요. 고객님. 맞아. 아로니아 분말이요. 세계 가격에 12만원대네요. 을지대학에서 만들었고 양평 농장에서 직접 키우는 아로니아가. 근데 오늘 방송 중에 54,000원. 방송 중에만이에요. 정말 다른 데 검색해보시면 알 거고요. 오늘 다른 아로니아도 아니고 을지대학 병원이랑 같이 협력으로 만든 을지원 아로니아입니다. 동결건조. 대부분 아로니아 수입사 써요. 물론 수입산이 어쩌면 그 상태에서 바로 거기서 먹었을 때 영양성분이 따지자면 뭐 거기께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께 더 좋을 수 있는데 고객님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까지 올 수 있는 유통기한과 저 감독님 어버이날 선물 안 찾고 조용히 좀 해요. 아, 앞에서 지금 둘 다 갑자기 빵 터졌고 내가 신났어 지금. 보세요. 그 거기서 넘어왔을 때 시간이 걸려요. 유통이 걸려요. 그쵸. 근데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했으면요 거기다가 사계절이 뚜렷한 그 양평에서요 아로니아를 그쵸. 키웠는데요 그 아로니아 성분과 을지대학의 신뢰성이 만났기 때문에 대박이 날 수밖에 그쵸.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수입사는 보통 아로니아는 거의 다 제가 알기로 폴란드에서 많이 갖고 오는데 사실 그쪽 유럽 사람들이 먹는 거랑 우리랑 식습관이 같나요? 달라요. 아무리 그쪽이 원산지고 많다고 해도 우리나라 땅,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가장 궁합이 좋은 아로니아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을지원 아로니아. 이 말이 혹시 의심되시죠? 백유신 말 진짜 맞거든요. 정말이에요? 혹시라도 의심되시죠?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폴란드에서 폴란드에서 아무거나 음식 아무거나 대박. 폴란드에서 피자. 피자가 우리나라까지 와. 입에 안 맞을걸? 우리나라에서 피자가 바로 배달 와. 보세요. 유통부터 다르고 신선도가 다르죠. 그 차이에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돈을 좋아하는 거고 한우를 좋아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는요. 꼼꼼하게 국내산을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네. 아로니아도 양평에서 만들었고 을지대학에도 신뢰성까지 함께 만들... 함께 보세요. 그렇죠. 제가 사실... 어버이날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어버이날 이제 한 달... 아니지. 한 달이 뭐야. 8일. 8일 남았어요. 8일. 아니구나. 아니지, 아, 죄송해요. 아니지. 제가 지금 그치. 한 왜 그렇게 2주 정도 남았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제가 내일 관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내일 관가는데요, 고객님. 관가면요. 면세품 인천에도 있죠. 그리고 거기서도 비타민이라던가 그게 굉장히 싸요. 그렇죠. 미국 브랜드께. 어버이 선물을 그걸 해드릴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요.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어버이날 선물로 건강식품 관광도 사올까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내가 좀 더 즐길 수 있는 걸 해드리자 이래갖고 세시봉 아세요? 세시봉 콘서트컬을 VIP에서 24만원짜리를 부모님 해드렸어요. 해드렸더니 저희 아버지가 세시봉 되게 좋아하시다 근데 아니라고 했더니 송창식 씨 안 나온다고 자기 송창식 씨랑 이봉희 씨인가? 괜히 안 나오는구나. 필요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그리고 평상시에 저희 아버지는요 건강 관리 안 해요. 술 좋아하시고요, 고기 좋아하시고요. 자기는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먹다가 그냥 떼내면 그럼 자식이 그 말이 얼마나 속상해요. 아빠는 등 한 번 탁 때리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아빠가 저한테 처음으로 먼저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어요? 아로니아가 그렇게 좋다며? 이제 뭔가 아시는 거죠. 건강 챙겨야 되는구나. 그리고 들리는 소문도 있고 사실 아버님도 주변에 그렇게 요즘에 우리 와이프들이 남편 많이 챙겨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봤나 보다 아버님이. 그게 그치? 언론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저희 아빠는요. 제가 아로니아가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해드려도 안 들었는데 며칠 전에 언론에서 얘기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뭐 비프로그램도 있고 언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은 프로그램도 있고. 거기서요. 아로니아에 대해서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그 프로그램에서 다뤘대요. 그쵸. 우리 아빠 그걸 보다가 아로니아에 빠지신 거야. 이거 정말 좋구나. 아, 이건 먹어야겠구나. 내가 느낌이, 몰랐던 정보까지 알려줬더라니까. 느낌이 놓친 거지. 우리 보통 아 오드리님 군사냥꾼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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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의 여인 이혜리님. 저 가요. 근데 저 가기 전에 어버이날 선물 제대로 준비했어요. 어버이 선물 아무거나 드릴 수 없잖아요. 그쵸. 적어도 용돈을 드려도 10만원 이상에 드려야 되고요. 부모님이고 한 1년에 한번 진짜 드릴까 말까 선물이기 때문에 10만원 이하짜리도 잘 해드리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보세요. 저희 세 박스가